겠습니다. 만나 주시죠. 우리은행 박기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도쿄올림픽 예선의 활약에 이어 오늘도 팀의 멋진 승리 이끌었습니다. 소감 어떠신가요? 어쨌든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끝났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열 경기만 남았는데 솔직히 저희 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남은 열 경기는 어쩌면은 정말 저희가 뭐 꼭 우승을 못하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저희 팀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선수들이 좀 집중해준 부분이 있고 네 정훈 언니 빈자리를 좀 메워주려고 했는데 네 생각도 많이 나지만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네, 또 김정은 선수 공백 얘기해줬는데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1, 2쿼터에서는 좀 잘 안 풀리는 모습도 있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희가 뭐 한 발 더 뛰면서 정훈 언니 자리를 메우자고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훈 언니가 한 역할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초반에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기를 3주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경기력에 있어서 좀 초반에 좀 약간 어색해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. 네, 또 3쿼터부터는 공수 모드를 좀 스스로 해결하면서 역전을 이끌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쿼터 이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? 솔직히 초반부터 오늘부터는 좀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미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자책이 좀 심한 편인데 좀 전반 끝나고 나서 제 스스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좀 창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후반에는 좀 팀이 잘 안 되더라도 제가 흔들리는 모습 없이 좀 애들 좀 잘 이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일단 이겼으니까 이긴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. 네, 또 박기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도쿄올림픽 예선 이후 바로 팀에 합류를 해서 좀 체력 걱정하는 팬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았거든요. 좀 어떤가요? 체력 괜찮으신가요? 솔직히 모든 선수들이 뛰고 온 선수들이 다 힘들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또 하지만 시즌 시작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겨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어쨌든 좀 이제는 또 팀을 위해서 한 발 더 뛰고 네 최선에 대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오늘 승리로 팀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. 네, 박희진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솔직히 뭐 팬분들께서는 지금 순위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수들은 좀 개인적으로 순위표를 안 보고 있거든요. 너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안 쓰고 저희가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순위 싸움에 있어서 팬분들이 즐겁다면은 저희 역시 포기하지 않고 네, 더 한 발 악착 같은 모습으로 뛰면서 꼭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고 네, 마지막에 꼭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